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이자 또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요즘에 뉴스 보는 일이 두렵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린 목회자들의 이야기, 또 교인들의 이야기가 우리들을 불편하게 하고 또 어느 때는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교회가 이래서 되겠는가? 얼마 전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정인이 사건이 있습니다.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양부모가 한 아이를 입양하면서 친딸처럼 기르겠다고 약속해놓고 나서 16개월 된한 어린아이를 무차별하게 학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정인이는 외롭게 이 땅에 태어났다가 더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부모들의 삶을 파헤쳐보니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이게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그게 우리를 불편하도록 만듭니다. 양부모였던 그 남편 안모 씨와 그리고 부인 장모 씨, 이두 사람 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경상도 일대의 어느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대학도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대학교를 함께 다녔고, 그리고 남편인 안모 씨는 기독교 방송 직원이었다. 그들의 삶을 보면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기독교와는 정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서 우리의 입술에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들이 진짜 기독교인이었을까? 우리는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또 어떤 안산에 있는 목사라고 하는 그 사람은 20년 전에 순복음교회 재단에서 개척을 하게 됐는데, 이단 시비가 붙었고 그의 신학과 신앙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정죄를 받게 됩니다. 결국 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사인 척하고 살아갔던, 사이비 교주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은 교회 내 영맥이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를 받아야 된다, 에너지를 받는 사람들이라 하면서 영맥이란 사람들을 세우게 되었고, 그들을 통하여 개인 심부름뿐만 아니라 음란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뭐 목사로서는 더더군다나 하지 말아야 될 성적인 타락의 모습들을 서슴없이 보여주어서 목사인 저에게도 안타깝고 두렵고 염려가 되는 모습을 분명히 경험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대전에 위치한 어느 한 국제학교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나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공분하게 일어섰습니다. 야, 이게 교회에 이래서 되겠느냐? 알고 보니까 그 국제학교도 기독교 신앙을 기초로 한 국제학교였다. 어떤 한 설교자가 나와서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 괜찮다. 걸릴 거면 이미 걸렸을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지몽매한 설교를 하는 한 리더자의 모습을 보면서 같은 목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결국 지난 1월 26일 그 리더자는 온 국민들 앞에서 자신의 선택이 어리석었음을 사과하는 어이없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저런 그 지저분한 기독교의 뒷이야기들이 막 방송사에 흘러나오면서 정말 불편해요. 두렵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목회할 수 있을까?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떤 것일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는 제 신분을 밝히기에도 부끄럽기도 하고 두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도대체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분명 하나님은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거든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교회, 즉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살아있나? 이런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저 스스로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내가 목사로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의 영혼 구원하는 일에 관심하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게 됐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들의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나오는데 왜 기독교가 점점 이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일까? 답답하고 속상한 겁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기독교인들의 신뢰도가 76% 이하로 떨어졌어요.
76명의 사람들이 100명을 설문조사했다고 치면 76명의 사람들이 나는 기독교를 신뢰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오늘 설교 제목을 다음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다음. 우리가 뭐 사람답다, 그리고 남성답다, 교사답다, 전문가답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다음이라고 한 말을 사전적 정의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답다의 명사형으로 세상 모든 사물이 가지고 있는 그 본분을 가리키는 것이다. 즉 교사다움이라고 하는 건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해야 할 본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교사의 본분이 뭐냐? 학생들을 사랑하고 학생들의 인격을 성숙시키는 게 도와주고, 그리고 학생들의 앎의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교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그 본분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움직여가면 저 사람은 교사답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교사들 때문에 우리는 눈살을 찌푸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인이 사건이나 사위 목사 이야기, 기독교 국제학교, 그리고 BTJ 열망센터, 이 모든 사건들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잃어버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결국 그리스도의 본분을 잃어버렸더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눈살을 찌푸리는 겁니다.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교회, 교인들 그러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대요. 여러분, 그래서 마스크 정말 더 잘 쓰셔야 되고 손소독도 정말 잘 하셔야 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걸 분명히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음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76%가 기독교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 선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는데 이만한 때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바닥을 친 우리의 기독교의 신뢰가 다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우리를 통해 가능해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우리가 우리 기독교인의 본분, 그리스도인 다움을 회복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다움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 다움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움을 회복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아멘. 레위기 2장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드렸던 다섯 가지의 유대교 제사 양식이 있었는데 그 중에 소제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때 세 가지가 꼭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운 가루가 필요했고, 두 번째는 기름이 필요했고, 세 번째는 유향이 필요했습니다. 지난주에 고운 가루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드렸습니다. 고운 가루는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맨 처음에는 농부가 밀밭에 가서 밀 이삭을 자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탈곡을 하고 방아를 찍고 맷돌을 돌려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좋은 가루를 걸러내기 위해서 뭘 사용했다고요? 채질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선택된 가루였다, choice flour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루 중에서도 가장 고운 가루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소제의 기본 재료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소제는 고운 가루만 드렸던 게 아니라 우리가 1절 말씀에 본 것과 같이 기름과 유향을 함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유향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유향이 뭐냐? 우선 아라비아 남부, 소말리아 또는 아프리카 연안에서만 자라는 특별한 나무들이 있어요.
네, 그 나무들에서 채취한 송진가루를 가지고 만든 것이 유향입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 아라비아 남부 그리고 소말리아 그리고 아프리카 연안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로부터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서 채취한 송진들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었다.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엄청 비싼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감히 탐을 낼 수 없는, 소유할 수 없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유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도 고운 가루는, 농사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고운 가루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수고하는 땀과 어려움만, 노동의 대가만 있으면 충분히 고운 가루는 가능했어요. 기름도 함께 드리라. 여기서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따서 기름 짜는 그 과정과 절차가 복잡해서 그렇지 고운 가루와 올리브 기름을 함께 섞어드리는 제사는 가난한 사람도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유향이 문제였던 겁니다. 유향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소유할 수 없으니 이걸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린다.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인 거죠. 부담이고 짐이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요 말씀만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제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난한 사람들은 제사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아니 하나님은요 그렇게 획일적이거나 강압적이거나 상식 밖의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아주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할 수 있도록, 야 너희들은 이렇게 제사해야 돼, 하나님 저 이거 없는데, 그럼 이렇게 제사하면 되지, 그것도 힘들고 어려운데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셨어요. 그래서 본래 곡식 제사를 드리는 기본 패턴은 뭐냐면 고운 가루와 기름과 향유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게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보면 4절 말씀 볼게요.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여기에는 향유가 없습니다. 고운 가루하고 기름만 섞어서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려도 괜찮다. 5절 6절 말씀,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향유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7절,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만 섞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싼 것만 좋아하시는 사치스러운 분이셨다고 한다면, 야 나는 향유를 좋아하니까 예배 때 반드시 향유를 가져와, 향유를 안 드리는 사람은 이거 예배 안 드린 거나 마찬가지야, 이런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물의 종류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최선의 것만을 원하신다. 분명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곡식 제물로 드릴 때에는 고운 가루와 기름과 향유. 그런데 향유가 없어? 괜찮아. 그럼 집에서 있잖아. 화덕으로 고운 가루하고 기름만 넣어가지고 너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 최선의 것만 가지고 와도 돼. 화덕으로 안 되는 사람들은 철판으로 가져와도 되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냄비에 구워 가져와도 돼. 재물의 종류와 재물을 굽는 방법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뭐만 요구하신다고요? 최선이냐,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냐, 요 부분에만 하나님께서 관심하겠다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레위기 1장 2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배려가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들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시는 분. 그러니까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렇게 하고 저게 안 되면 저렇게 하고. 사실 레위기 1장 2장은 다 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번제는 burnt offering, 다 불태워드리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1장과 2장의 차이는 이런 거예요. 1장은 희생제물,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거냐 아니냐. 2장 같은 경우는 곡식 제사를 드리는 것. 이 둘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다 불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가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거든 소의 제물을 가져와라. 소도 어떤 거, 어떤 소 가져오라고 그랬죠? 맨 처음에는 흠 없고 수컷으로 가져와야 된다. 근데 거기서 딱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능성을 열어주셨는데 너희에게 소가 없으면 뭐도 가능하다고요? 양도 가능하고, 양이 없으면 염소도 가능하고, 염소가 없으면
비둘기도 가능한데 그 비둘기도 두 종류로 나눴습니다. 산비둘기를 가져와도 되고 집비둘기를 가져와도 되고, 그런데 그것조차 없으면 곡식으로 제사를 드려도 된다. 대신 곡식 제사를 드릴 때는 세 가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그것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향유를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 없으면 집에서 화덕으로 고운 가루하고 기름으로 철판에 굽든 냄비로 하든, 그런 거 내가 전혀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만 나한테 드리면 된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넉넉함, 너그러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집스러운 분, 나는 이것만 받을 거야, 이렇게만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든 걸 다 열어놓으시고,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기 원하는데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예배, 최선의 예배만 드리면 된다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그러우신 분이신데 어떤 때 보면 우리가 그걸 이용할 때가 있어요. 다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숨겨두고 아닌 것처럼, 우리 마음에 강팍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너그러우신데 과연 우리는 정말 그 너그러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 근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기독교인들이 요즘 계속해서 세상의 지탄과 모멸의 대상이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움, 하나님의 넉넉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막 정말 넓으시거든요. 크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밴댕이 속알 탁지만 이렇게 막 속이 비좁아가지고 막 화내고,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답답한 모습을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속은 넓으십니까? 아니면 밴댕이 소갈딱지만 하세요?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밴댕이가 한 15cm 된대요, 15cm. 거기서 내장을 꺼낸 걸 저걸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밴댕이는요 속이 너무 좁아서 잡히면 금방 죽는다는 거예요. 잡으니까 막 그게 분노하고 화가 나가지고 주체를 못해서 금방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분명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속이 이렇게 넓어야 되거든요. 넉넉해야 되거든요.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때 보면 우리가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서 막 화가 막 분노가 차 있어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넉넉함과 너그러움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넉넉함과 너그러움이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을까? 그 일이 일어나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 다움이 회복되어질 텐데, 방법은요 여기 있어요. 여기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줄 때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서는 밴댕이 소갈딱지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때,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최선입니까? 우리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최고의 예배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 어떻게 드릴 겁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고민을 하고 사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넉넉해졌을 거예요. 더 여유로워졌을 겁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씨름하고 또 씨름할 때, 때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고 더 넉넉해져요. 어제 수원에 있던 어느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같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 청년 보면 지금은 이제 22인가 이렇게 됐는데, 고등학교 때 저한테 엄청 혼나고 엄청 말 안 듣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는 와서 저녁을 먹는 내내 복음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얘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자기는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데 할 사람이 없어서, 자기 가까운 친구들이는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근데 사람이 바뀌었더라고요. 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 주신 그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더니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순댓국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대요. 근데 주방에 있는 사람이 문신도 하고 담배도 피고 10분마다가 담배 피러 간다는 거예요. 주문은 막 밀려있는데 그럼 본인이 모든 욕을 다 얻어먹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한테 빡 뭐라 그러더래요.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가지고. 근데 그날 마침 큐티를 했는데 큐티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막 해붙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는데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거 아니까 더 그러더래요. 근데 그 한마디의 말씀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진짜 잘못했다고 진심을 다해서 했더니 그 다음날부터 예전에는 와서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더니 이제는 사람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방법도 그게 2주 전에 있었던 이야기라면 저한테 와서 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넉넉하게 만들어요. 관계를 회복시켜주게 만듭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억울하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억울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때 그 순간 주신 말씀에 순종해 갈 때 관계를 바꿔내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인생의 문제까지 쪼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 갈 때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져요. 제가 계속 물어봤습니다.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주님이 하셨대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믿어주지를 않는답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제가 어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아, 이 친구가 정말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온전히 다 꺼내고 싶어서 애를 쓰는구나. 억지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음껏 쏟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스스로도 행복했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넉넉하게 만듭니다. 주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갈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소제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하지 말아야 될 일과 꼭 해야 할 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한번 이번 주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소제물 중에 넣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죠? 누룩을 넣지 말고 또 뭘 넣지 말래요? 꿀을 넣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소제물을 드릴 때 거기에 누룩을 넣지 말고 꿀을 넣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 우선 유대인들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는데 그 유월절 절기에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기간에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었어요. 근데 단지 이 출애굽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제, 제물을 드릴 때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랬을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누룩의 기본적인 성질이 있거든요. 이 누룩의 기본적 성질이 예배자하고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누룩의 기본 성질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룩은 발효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하면 어떻게 되죠? 커지는 효과가 있어요. 아, 이게 뭘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 예배자들 중에 하나님께 좋게 보이기 위해서 적은 것밖에 안 갖고 있는데 이걸 막 아름답게 포장하기 위해서 점 누룩을 넣어서 점점 크게 난 이만한 걸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렇게 좋게 보이는 거 필요 없고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좋겠다. 과대포장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가끔 보면 요만한 걸 막 이만하게 포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설교자인 제 자신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그럴 때도 분명 많더라고요. 요만한 일을 막 이렇게 부풀리는 것.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꿀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름답게 만든 빵에 꿀을 바르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반짝반짝 빛나고 맛이 더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패가 빠릅니다. 여기서 꿀과 누룩을 금지한 이유, 과대포장, 적은 것을 마치 큰 것처럼 너무 부패가 쉬운 꿀을 발라내므로 말미암아 괜찮은 것 같아 보이나 빠른 부패, 부패한 인생을 살지 말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 보면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누룩과 꿀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 일주일의 삶은 마음대로 막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걸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에 나올 때 너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최선이기를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는, 너희들은 예물을 드릴 때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과대포장도 하지 말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달콤한 것으로 뭔가를 바꿔내려고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만들어내라. 오늘 보면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 누룩, 과대포장할 수 있는 그 누룩을 넣지 말고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이렇게 누룩과 꿀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누룩과 꿀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앞과 뒤가 다른 겁니다.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뒤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 이야기가 정인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가 그 사이비 교주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어쩌면 목사인 저한테 있을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모습이기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철저하게 앞과 뒤가 다르지 않도록 해라.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잘못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과연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 다움이 살아있는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가끔 어떤 물건을 사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명절 되고 하니까 설 선물 샀다가 속상하고 서운한 때. 예를 들어서 사과 한 박스를 샀다고 쳐봐요. 위에는 뭐 알이 굵고 너무 좋아가지고 괜찮은 건가 보다. 밑에 이렇게 들춰보니까 밑에는 막 B급, C급이 들어가 있어요. 산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근데 어느 때 보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니까요. 앞에서 보이는 모습과 숨겨진 모습이 달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다음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밑에다가 B급, C급 넣을 때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드릴 때의 모습과 예배당 밖에서의 모습을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예배를 드리면서 속 알갱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거기에 누룩을 넣어가지고 괜찮은 것처럼 빵에 꿀을 발라가지고 아름다운 것처럼 포장해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향해서 하나님께서 야 누룩 넣지 마, 빵 넣 그 꿀 바르지 마, 그냥 가지고 오래니까 그냥 하나님 요구하시는 바가 우리의 온전한 있는 모습 그대로 앞뒤가 다르지 않은 그 모습을 내가 너희들에게 원한다. 주님의 강력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앞뒤가 다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드렸던 이 모습 그대로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 우리 모두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예배 때 꼭 해야 될 한 가지에 대해서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쳐야 된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재를 드릴 때 소금을 쳐야만 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동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소금이 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소금이 있다. 이런 속담이 있고 또 그가 내 소금을 먹었다라는 속담도 있어요. 소금과 관련된 속담인데 이 의미가 뭐냐? 당신과 나 사이에 소금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
언약의 관계가 형성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소금의 언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마음에 결단과 결심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런 것 때문에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을 제가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거기에 소금을 침으로 내 이 약속과 결단과 언약이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마치면서 결단이라는 걸 합니다. 결단 기도, 결단 찬송. 우리도 보면 설교 끝나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내 마음 가운데 넉넉함이 없습니다. 어느 때 보면 속이 너무 좁아서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서 왜 이렇게 화가 많고 분노가 많은지 짜증이 많은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셔서 제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넉넉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이런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하나님 내가 누룩과 꿀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앞과 뒤가 다르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기에 소금을 치는 거예요. 그 약속이 꼭 지켜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결국 소금의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약속을 지키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했어요?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만 지키는 게 다가 아니라 사람과의 약속도 지켜야 되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사람과의 약속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한 약속도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 다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느 때 보면 교회에서도 그런 분 계시지 않으세요? 속상하고 화가 나고. 저는 비즈니스 하면서 어디 교회 장로님이라거나 권사님이라고 그러면 진짜 잘 못 믿겠더라고요. 비즈니스 할 때는 자기의 기술과 상품에 대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기독교인인 걸 드러내요. 근데 신기한 그런 사람들이 사기를 잘 친다니까요. 약속을 어겨요.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약속은 그냥 인간과 인간이 한 약속으로 지켜야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더 잘 지켜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 그럼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약속도 잘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과의 약속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어쩔 수 없었다고, 아니 어느 때는 의도적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속이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교회 밖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 모습 때문에 교회가 교회했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이야기. 그건 제 개인의 속상하고 안타까운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 역시 그런 모습을 보고 속상하고 안타까워하신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묵상 질문 보십시오. 묵상 질문 적으실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지킬 수 있는 약속. 하나님 여기 이 말씀 내가 은혜 받았는데 지키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적으시는 거거든요. 오늘도 한번 적어보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중에 내 마음을 자극했고 내 마음을 뜨겁게 했고 주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말씀을 한번 적어보세요. 당신에게 그리스도인 다움이 살아있습니까? 그리스도인 다움이라고 하는 건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 마음이 너무 좁아서 밴댕이 소갈딱지 같을 때가 있다. 하나님 내게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선,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선자. 나는 혹시 위선자가 아닐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시고 하나님 내가 위선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못 믿을 사람, 그리스도인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76%가 기독교인 못 믿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약속한 것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약속 먼저 지키게 하시고
가족과의 약속 지키게 하시고 주변 사람과의 약속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은 약속하면 지키는 사람,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나는 어떤 부분이 약한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넉넉해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반드시 우리 안에 찾아올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당신의 예배 점수는 앞에 있는 예배 점검표 보시고 한번 그 질문에 성실하게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나는 몇 점을 나 스스로에게 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 생각하셨습니까? 가족들과 대화 가운데 예수님 마음으로 하셨습니까? 오늘 교회 오는 길에 예배에 대한 기대감 있었습니까? 한번 체크해보셔요. 그리고 몇 점 스스로 점수를 줘보십시오. 이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삶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할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 다음이 회복될 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고 세상에 소금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부패해가는 이 세상은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한숨 쉬고 언제 이 코로나 끝나나, 왜 저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데, 지금 기독교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걸 반증하는 게 결국 76%의 사람들이 우리를 믿지 못했다, 기독교인들을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해요. 너무 속상한 이야기. 우리 함께 찬송가 449장 찬양하면서 우리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위선적이지 않았습니다. 앞과 뒤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을 지켜주셨고 예수님은 마음이 넉넉한 분이셨거든요. 오늘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다가오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 예수 따라
결단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찬양과 기도 가운데 소금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세상에 빛이 되어서 넉넉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하여주옵시고 앞뒤가 다른 꿀과 같은 인생 누룩과 같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주옵시고 하나님과 한 약속 신뢰할 만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넉넉하신데 어찌하여 우리의 마음은 비좁은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화를 냅니다. 가족들에게 화를 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길이 아니면 저 길로 가게 하시고 저 길이 아니면 또 다른 길을 내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 넉넉한 마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넉넉한 마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넉넉한 마음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바다 같은 마음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를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찾아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누룩과 같은 인생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꿀과 같은 인생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속은 아무것도 없는데 겉으로만 화려한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기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외식하는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독사의 자식이라 아버지 하나님 직업을 얻지 않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거리가 다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다운데 아버지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귀한 자리에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금의 언약을 주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될지니 하나님과 약속들이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 내려갈 때가 참 많습니다. 벌써 1월달인데 다 무너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과 약속도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약속을 남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뢰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신뢰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신뢰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믿을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핍박이 아니라 당해야 될 그러한 어려움과 아픔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 때문에 당하는 일들입니다. 이 일로 인해 겪는 모든 교회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 다음이 없어서 속상해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넉넉함이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품어 안게 하여 주옵시고 바다 같은 사랑이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뒤가 다르지 않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거짓과 속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 누룩과 같은 인생으로 살지 않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영적 씨름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약속을 지키는 그리스도인 신뢰받게 하시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넉넉함 앞뒤가 다르지 않은 신실함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